곳곳으로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. 현재 인천과 경기에는 미세먼지 경보가, 수도권과 충청, 전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. 이 황사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녁에는 남부지방의 공기질도 탁해지겠습니다. 대기 확산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밤부터는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 건조주의보가 또 한 번 확대됐습니다. 대기가 건조한 데다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한편 찬바람과 함께 날도 쌀쌀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곳곳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. 오늘 밤 9시에는 내륙 많은 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. 모레 화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